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부부 교사입니다. 소개팅 때는 경제관이 비슷하다고 느껴가지고 빠른 결혼을 했어요. 전세로 주거지를 해결해가지고 결혼에 골인을 했고요. 시부모님의 자금 지원으로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었는데, 다행이죠. 네. 네, 결혼 후 학업을 시작한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게 뭐죠? 결혼 후 학업을 한다? 아, 대학원을 다니신다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다음 뭔가를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아, 그러면은 대학원 내는 돈은 다 사비로 내는 거잖아요? 아마도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근데 대학원 비용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어떤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있고. 네, 있겠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라 해서 경제권을 가져왔습니다. 최대한 많이 저축해가지고 1년 만에 1억 1000? 네. 1억 1000? 그 남편분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안 써주신 굉장히 엄청나게 1년 동안 자린고비 생활을. 아, 타이트하게. 네. 그러다가 현재 전세 만기로 내년 4월로 다가오면서 이제 견해 차이가 생겼습니다. 보통 이제 항상 제가 말하지만 전세가 만기가 다가올 때 집 살지 말지를 고민하시거든요. 아, 사실 그 전에 많이 해야 되는데. 6개월 나왔어요. 네. 6개월 남았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꼭 그 만기 전에 막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네.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집 알아보는 시기가 한 6개월이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뭐 그 아니면 중간에 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면은 뭐 주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집을 뭐 어떻게든 전세를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딱 내가 만기 시기에 집 사기 최적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그때 딱 그렇죠. 내가 갔던 그 아파트의 좋은 그 향의 집이 없을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아내 입장입니다. 만기에 퇴거하고 전세금에다가 모은 돈 합쳐서 3억 5천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이걸로 호재가 있어 보이는 친정 동네 아니면은 입지 좋은 서울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자. 친정 근처에서 월세를 구해가지고 아이케어를 받으면서 지내자. 네.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게 이제 뭐 일 아닌 거죠. 네. 지금이 몸테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지내는 집이 둘이서 지내기에는 영아기 아이가 지내기에는 넓은 편이다. 줄여도 된다. 좁다는 게 아닙니다. 줄여도 된다. 줄여도 된다는 겁니다. 학업을 마친 이후에 바뀔 근무지로 이사하자. 남편 의견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몸테크하고 있다. 남편분이 출퇴근 왕복 3시간 반. 아, 잠깐만, 이거 몸테크는 아닌데. 이거 몸테크는 아니고 그냥 뭐랄까요? 이게 권력에 의한 어떤 집중, 너무 어떤 편중 그런 거죠. 출퇴근 3시간 반은 너무 심하네. 뭐 월세를 구하는 것은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친정 동네도 많이 올랐는데 각종 비용만큼 더 오르지 않으면 손해다. 현재 상황으로는 아내가 집을 알아보고 다녀야 되는데. 아내 혼자. 근데 아내의 경험으로는 전세끼 매물 구하다가 사기당할 위험이 있다. 아, 뭔가 아내를 못 믿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도 네. 긍정하셨어요. 그러네요. 본인도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나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면은 좀 남편분 의견도 네. 별 하나 우선 드려드리겠습니다. 아이를 계약해야 하는데 리스크 있는 선택은 과욕이다. 네. 네, 확실히 뭔가 좀 선생님들 같네요.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치열해요. 취업을 하는 느낌이야. 네. 만약 이사를 한다면 처가 동네에 대출을 끼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월세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실거주를 하자는 거죠. 실거주를 하자. 현재 자금으로 말한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미국 주식 등에 안전하게 투자해서 시드를 늘린 후에 자가를 마련하자. 미국 주식을 안전하게 투자라고. 아니 이게 뭐 저는 잘하실 수만 있고 실적과 네. 그동안의 어떤 그런 성적이 있다면은 저는 뭐 이것도 남편분의 의견도 나쁘지 그쵸? 않습니다. 지금 다 아주 맞는 말씀만 두 분 다 하셨어요. 네. 제 네. 입장으로 가면 남편 출퇴근은 현재보다 더 힘들어지고 저만 편해집니다. 이건 아내분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 주신 시부모님한테도 민망스러워집니다. 아, 그죠. 이제 전세 얻으라고 한 2억 그렇지. 5천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우리 아들은 점점 멀리 가. 우리 아들은 점점 멀리 가고, 점점 와이프는 점점, 며느리는 점점 더 자기 편한 대로 가. 아니, 하루 24시간인데 왕복 4시간 정도를 출퇴근을 쓴다면은 네. 6분의 1을 출퇴근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남편은 수 계산도 빠르고 자취 경험도 많습니다. 그 말은 본인은 이거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주식 투자도 잘해가지고 수익도 잘 내고 있다. 네. 반면 저는 부동산 경험이 없고 자타공인 팔랑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정.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이야기 할 때면 항상 말이 막혀요. 네.
막히는 말로 대하려니까 경제 상황에 대한 공유나 토론보다는 흥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숫자로 말을 못하잖아. 그러면 흥분을 하게. 남편분은 근데 수에 되게 밝으시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야, 너 봐봐. 퍼센트 나오잖아요. 벌써 화가 나. 자, 우리가 이사할 때 갭 투자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얼마 가고. 그러면 우리 월세를 얻으려면 보증금 얼마 있어야 그렇지. 되고 거기 월세를 얼마를 낼 텐데 이 집값이 얼마는 올라줘야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하면서 저희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아. 네. 우선은 보증금이 한 2억 5천 정도 네. 있으시고 출산도 또 부모님 명의예요. 네. 아, 남편 출퇴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래저래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분이 놓친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입김이 좀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지금 거의 뭐 상당 금액을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의견을 좀 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명의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부모님 공동 투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너 그 전셋집 얻어준 거 이사 가는 거 어디로 가니? 네. 어? 아, 저 저기 이쪽으로 친정 쪽으로. 아, 그러면 우리 저기 뭐 영희 씨가 너 출퇴근 얼마 걸리냐? 저 4시간 반 정도.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그런 분들 있거든요. 이제 세종시에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분들 네.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KTX 타고 가도 그 정도 시간은 안 걸리는데. 그렇죠. 그럴 거면은 차라리 다른 데를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자, 남편 대학원 학비 및 학업 관련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 좀 들어가는데. 노트북 정도 구매한 거. 아, 노트북 정도. 이제 남편 급여에서 학비 저축 유류비 남편 용돈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편 수입 중에 150, 250원 이제 아내분이 생활비로 받고. 그걸 네. 이제 같이 모으는 거고 네. 나머지 돈은 이제 학비라든가 유류비 남편분 용돈 뭐 이런 것들을 다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축을 한 250 정도 하시는데 미국 주식에 이제 올인하고 있는 거의. 그러면은 뭐 이따가 여쭤봐야 되겠지만 성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하신 게 1년 정도 하셨다면은 자 근데 관리비 보험료 해가지고 지금 좀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험료도 필품이 20과 10비 50. 저기 윤 아이가 있으면 뭐 기저귀 네. 값인가 그럴 텐데 의료비 30.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보험도 있는데도. 보험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거죠? 이게 글쎄요. 뭐 이게 보험이 안 되는 실비 보험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되는데. 네. 네. 거기다 이제 후원과 기부도 많이 하시네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고정비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많은데. 네. 물론 이게 어떤 뭐 신념이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쭉. 어려서부터 해오시든. 옛날부터 해오신 결혼 전부터 해오시는 거라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저거를 뭐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걸 하는 만큼 다른 이제 뭐 소득이 더 줄어드는 거니까 줄어든 만큼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른 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우리 부부의 어떤 그 좀 어느 정도 기준치를 잘 넘어가지고 다음에 후원 기부를 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우선 내 거, 우리 거, 우리 가족 거 챙겨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또 이따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조사도 또 20만 원. 네. 이거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차니까 뭐 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 달에 20만 원 꽤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벌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상관은 없어요. 아, 그 번 거를 이쪽으로 다 쓰는. 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2천, 미국 채권에 3천, 연금저축. 아, 연금저축이 있어요? 연금저축 이제 세액공제용 연금저축 납입하시는 게 1,200. 저건 어차피 또 못 쓰는 돈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당장 쓸 돈이 별로 없는 뭐 주식이나 채권 지금. 수익이 낮다면 손해보지 않는다면 뭐 저거 당장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거고 예금 3,400만 원 있는 거고요. 뭔가 좀 뭐랄까 미래에 계속 보내거나 뭐 남한테 주는 돈들이 많고 당장 뭔가 저축을 한다는 게 250도 그러면은 그렇죠. 거의 뭐 주식에다 최대치라고 봐야 되는 거 사실 최대치고 뭐 보증금까지 털어가지고 아까 아내분의 사연에서 봤을 때는 2억 5천에 3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집을 사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살 집이 없잖아요. 네. 3억 5천을 순수하게 갭도 안 되시는 거고. 그렇죠. 한 5천은 떼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5천에서 뭐 세금도 내고 뭐 이런 거 따졌을 때 그러면은 한 3억 정도가 이제 투자금이 되는 거죠. 3억 투자금. 네. 이거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집 사 가지고 월세 뭐 낡은 빌라 이런 데서 이제 몸테크를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한번 네. 통화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사연을 주신 건 아내분인데 이제 아내분의 입장이 거의 투영됐을 거잖아요. 네. 전화 통화는 남편분하고 하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자님의 남편님이시죠.
네, 실제로 아내분이 뭔가 좀 이렇게 돈이나 이런 거 뭐 숫자 개념이 조금 본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네네네. 이런 건가요?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네.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남편분 의견은 우선은 조금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아내분이 네. 가자고 하는 이유는 뭐 네. 이게 전부인가요? 그냥 뭐 이제 친정의 도움도 받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된다. 이 정도인가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와이프는 이렇게 써줬는데요, 글을. 사실과 달라요? 그 자체의 문제가 같이 있다. 살면서 좀 이야기를 보기엔 이제 와이프랑 뭐 최근에도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처갓댁이 광명이에요. 네. 장모님 사시는 곳이 광명인데 그쪽으로 집을 옮겨서 네, 좀 편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계속 왜 계속 광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는 광명 철산동 그쪽 집이 오를 거라는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확신이요? 왜 네. 아내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쭉 꾸준하게 뭐 공부라든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은 이런 의견을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거야? 네. 아, 네. 제가 일단은 그래도 써드렸지만 그렇게 그곳이 좋고 이런 걸 알아보고 싶다면은 광명 이쪽에 가서 그쪽에 이제 뭐 부동산도 좀 많이 다녀보고 네. 예, 하고 이제 매물 시가도 알아보고 실제로 매물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이러면서 그러고 만약 사게 되면 취득세는 어떻고 세금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좀 같이 알아봐라 라고 제가 실은 1년 전부터 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근데 그럼 신혼 시작하자마자 네. 시작하자마자 네. 얘기를 하셨고 네네,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아. 근데 1년 동안 뭐 부동산을 간 적도 없고 지금까지 예,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취득세 세금 이야기도 제가 찾아서 얘기해 주니까 이제 숫자 얘기니까 이렇게 벙 해버리더라고요. 아, 취득세라는 게 있었나? 라는 걸 그때서야 네, 그걸 그제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얼른 이사를 가고 갭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걸 진행하긴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아예 기본적인 게 안 되니. 네. 이게 맞나? 이 전체적인 이 네. 가이드라인 이게 맞는 네. 건가?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 건 이겁니다. 그런데 네. 아내분은 지금 어쨌든 다툼이 있다는 거는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건 받아들이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여전히 예,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내분은 네. 의견을 내지 않으시는 걸로 우선은 네네네. 집을 사셔도 남편분이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집을 사셔도 네. 그러니까 꼭 그쪽 어디든 사더라도 왜냐면은 네. 이제 그 어떤 성향이신지 제가 약간은 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획과 이런 거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 작은 그림은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디테일한 실무 있죠, 이런 거. 네. 그건 난 모르겠고 네. 우선 나는 이제 큰 방향은 정하겠다. 네.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영웅의 그 기질이 있는 분들이지. 펜션 놀러 가자. 펜션 오케이, 가자. 가자. 어디로 야, 가는데? 아니 몰라 가자. 주말에. 야, 고기 누가 사왔어? 고기가 없어? 그럼 가서 사자. 방향만 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무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아내분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고 아마 영상도 보실 텐데 남편분이 네. 이제 모든 걸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네. 합의를 하면 남편분이 이제 실무를 하는 쪽으로 가자. 네네네. 네. 이게 앞으로 우리 부부의 어떤 그 장기적인 좀 어떤 액션의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본인이 만약에 그 아까 저기 친정을 얘기해 네. 주셨으니까 광명 쪽으로 가면은 나는 얼마 정도의 출퇴근이 걸리는 거죠? 광명 지금 제가 왕복 3시간 반 정도인데 네. 예, 실은 저 대학원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 광명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 직장 출퇴근은 왕복 한 2시간까지 줄긴 해요. 그래요? 없어지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있네. 네, 근데 문제는 네. 대학원에 또 왔다 갔다 할걸 생각하면은 대학원은 멀어져요, 그만큼. 아, 그럼 네. 그 시간을 대학원 다닐 네. 동안은 또 문제구나. 그러면은 네, 맞아요. 그 아내분과 본인의 어떤 직장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네. 이게 서로 이렇게 약간 3시와 9시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극단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건가요? 이게 직장 위치가? 저희 와이프는 직장이 광명이에요. 본인은 그럼 완전 좀 반대편이겠네요. 이 두 네, 시간 맞아요. 걸린다는 거는. 네. 그럼 그 중간쯤이 그러면 뭐 반포, 용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 중간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찝을 수는 없는데요. 네. 저는 실은 지금 생활이 좀 익숙해요. 실은 2시간 출근 줄고 뭐 어차피 지금 대학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근데 힘들다라는 걸 말을 제가 글을 쓴 거는 이사를 가게 되면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텐데 그거를 제가 감당할 걸 생각하면은 예, 지금 출퇴근이나 대학원 다니는 이것까지 있는데 와이프는 그렇죠. 네, 지금 본인이 그 과정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획이 없는데 그걸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영웅의 풍모만 있을 뿐 네. 아무도 네, 그러면 예. 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케이스가 좀 많긴 했거든요. 아. 와이프가 뭔가 던지면 제가 뒤에 가서 수습을 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게 많았거든요. 아내분은 MBTI 네. P고 네. 남편분은 한 J 정도 돼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 그러면은 이제 아내분이 이걸 보시면은 또 아우 내 의견이 또 맞는 것 같은데란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먼저 좀 몇 가지 얘기하면은 네. 우선 있는 돈 가지고 광명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고 저도 네. 철산동 광명 이쪽 좋게 보고 앞으로 네. 충분히 되게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사노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안 하는데 네. 지금 어쨌든 네. 우리는 실거주를 할 만한 집을 원하는 거고 그리고 네. 실거주, 그러니까 뭐 잠깐 아이가 없을 때는 몸택하지만 아이 생기면 실거주 하자는 거니까 사실상 실거주 집을 사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 동네 가격대가 조금 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그쵸, 우리가 지금 월세 네, 집도 얻어야 되고 네. 네,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좀 센 집이고 우리의 어떤 소득과 이런 것도 봤을 때 거의 뭐 모든 자원을 다 투자를 해야 뭐 네. 겨우 유지를 하거나 이제 살 수 있는 지역이라서 네네. 거기다 직업 특성상 뭐 연봉이 막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 또 아니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네. 뭐 집을 사더라도 그쪽은 네. 아니고 뭐 좀 다른 데로 네. 해서 좀 금액대를 좀 더 낮춰가지고 뭐 5, 네, 6억대 네. 정도를 뭐 맥시멈 정도로 잡아가지고 네. 그 정도에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네. 뭐 광명은 올라가는데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안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쵸, 같이 움직이기도 네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내분 의견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 지역과 네네. 금액대가 좀 너무 세기 때문에 뭐 다른 데를 한번 그러면 고민을 해보자. 이런 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은.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분이 의견이 뭐 이게 맞으려면은 결국에 네. 미국 주식으로 하든지 해서 지금 자산을 좀 증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잘 모으시는 중인지. 현재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전세에 사시는 게 지금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냥 이 집을 월세로 갈 마음은 없나요? 그냥 나의 어떤 자금 운용을 위해서 꼭 전세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게 그 공무원 임대주택이라는 제도라 아예 월세로 돌리는 형식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냥 나와서 네, 월세는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네. 사는 게 나와서 사는 것 대비 유의미하게 많이 싼가요? 이게 시중 실거래가에 비해서 80% 가격에 저희가 이 평수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저희가 뭐 코로나 맞고 부동산 가격 막 떨어지는 그런 시즌이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가. 네. 그래서 그 주변 매물과 대비 80% 가격이어서 지금 이 정도 저희 갖고 있는 그 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셔서 그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그때 당시 지금 계속 물가는 오르고 이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을 지키려면은 여기 공무원 임대주택 들어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네. 결정해서 여기 들어온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재산의 거의 70% 이상이 어쨌든 전세에 네. 막 이렇게 물려 있는 건데 깔고 앉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전환을 한다고 뭐 월세로 전환을 한다고 치면 물론 월세가 조금 더 나가는 건 있겠지만 그쵸. 뭐 한 네. 2억 이상의 현금이 생기는 거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식이든 뭐든 내 네. 이안을 확신을 갖는다면 오히려 네. 거기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네네네. 자산을 좀 같이 불려가야지 이게 그 남편분의 안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주식 미국 주식에 2천만 원 투자하셨잖아요. 국내 주식도 한 500 정도. 그럼 네. 뭐 채권이야 뭐 조금 늘어난다고 치지만 뭐 무시하면 내가 2,500을 네. 지금 주식에 투자했는데 얘가 뭐 20% 올라봐야 400만 원인데. 그렇죠. 뭐 사실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그쵸. 투자가 아니거든요. 한두 달 정도 아껴 쓰면은 모으실 그렇죠. 수 있는 돈이라.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안으로 가기로 했는데 광명이 네. 올라. 네. 광명이 많이 오른다고 칩시다.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는 뭐 지금 금액대가 뭐 9억, 10억 막 이러기 때문에 뭐 네. 10% 올라도 1억, 2억씩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집안에는 이제 사이좋게 지내기가 쉽지 않을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봐라 하면서 쉽지 네. 않아요 그거는. 아, 왜냐면은 네. 내가 이거 월세도 아끼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올라버려 버리면 이거는 그 내가 그래서 하자고 그랬잖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이한으로 가실 거라면 저는 지금 만기 때 오히려 이렇게 아, 전세를 깔고 앉는 거는 오히려 안 좋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내분도 저기 뭐야 몸테크를 더 할 수 그래. 있다고 했으니까 네네. 아예 확실하게 그러면 월세로 빼고 뭐 현금 그러면 한 2억 정도 더 확보해가지고 뭐 정말 주식이나 뭐 채권 이런 거 좀 자신 있으시면 여기에 뭐 더 넣으시든지 물론 이제 너무 아. 리스크 있게 막 개별 주식보다는 뭐 어느 정도면 자산 배분 잘 하셔야겠지만 그렇죠 네네 그래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자산을 좀 불려가서 2, 3년 뒤에 뭐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가서 다시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아내분하고 네. 출퇴근은 가까워요? 저희 와이프 출퇴근이요? 네, 지금 거주하시는 곳. 대중교통으로 제가 알기로 한 40분에서 50분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도 이제 왕복 거의 1시간 반, 뭐 2시간. 그렇죠. 네네. 남편분도 왕복 3시간 반. 적정한 곳에 차라리 월세로 이사가, 굳이 여기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장기 안정적인 전세 거주 가능? 뭐 이것 때문이에요? 일단 제 생각은 그리고 저 일단 여기에서 거주하면 제 대학원이 조금 가까워요. 아 대학원이 좀 가깝다. 네. 네. 혹시 뭐 얼마나 가깝나요? 차량으로 한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어 네. 근데 뭐 다 이래저래 다 먼데? 약간 뭐 다 먼 느낌이네.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멀리 다니는 거의 원인은 이 공무원 아파트의 시세보다 좀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득 보는 몇십만 원인 것 같거든요. 네 맞죠. 아, 근데 요 몇십만 네. 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뭐 2억 정도 되는 돈이 막 묶여가지고 뭐 불어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 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집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부부한테 이득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이번에 아예 만기가 되면 확실하게 그냥 나가시든지 아니면 제3의 안으로 뭐 아까 말한 한 5, 6억대 정도의 느낌으로 집을 아예 거리나 이런 걸 좀 따져보시고 네네네. 그래서 사시는 걸로 하고 뭐 당장은 뭐 거기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뭐 전세 껴놓고 사놓고 뭐 우리는 뭐 월세에서 뭐 조금 뭐 네. 몸테크를 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좀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아, 저는 근데 실은 말씀해주신 5, 6억대 여기를 사는 거를 제안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제안도 했는데 와이프가 그걸 거절하고 그거를 전세자를 끼고 갭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전세 6억을 네. 끼고 9억짜리를 사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시는 남편?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지 레버러지가 높아져서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만 답변을 주니까. 아, 근데 반대로 빠질 땐 또 더 네.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레버리지라는 거. 네. 아, 꼭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저도 한, 이해가 안 가서 여기 여쭤본 거예요. 아, 제가 보니까 아내분이 뭔가 지금 뭐 확고한 무언가를 누군가한테 들었어. 뭘 들으신 거지? 그래가지고 네. 지금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걸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네.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게 진짜 네. 남편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녀 계획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상황에서는 저도 너무 리스키하다고 보거든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의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육아휴직으로. 그쵸, 맞죠. 최소한 20% 이상은 네. 줄어들 거고. 네. 지금도 사실 뭐 저축액 적은 편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월세 내고 뭐 하고 하면서 변수가 너무 커질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6억짜리를 샀고 뭐 다른 거 아니 뭐 10억짜리였다. 뭐 예를 들어 뭐 10억은 안 되겠고 뭐 9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뭐 9억짜리는 뭐 1억이 올랐는데 뭐 우리 거는 뭐 3, 4천만 원밖에 안 올랐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뭐 저 7천만 원을 내가 벌 기회를 놓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아내분의 마인드인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더 벌 수 있던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이제 리스크를 떠안고 그냥 베팅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지. 사실 우리 능력에는 평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은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집, 지금 이 집에서 거주를 네. 한다는 걸 디폴트로 생각하시니까 이제 모든 게 꼬이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전세로 굳이 여기 유지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네, 이거 아무 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네네네. 네, 네. 네. 뭐 진짜 미국 주식에 정말 괜찮게 하실 거면 여기다 뭐 더 넣으시든지 해서 불려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아, 네네. 맞다. 혹은 이거 돈 부모님께 다시 드려야 되는 돈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돈 아니에요? 네, 어, 네 그럼. 그렇진 않아요. 네네. 전세 빼면 야, 그 돈 다시 돌려줘라 라고 하실 돈이 아니면. 아, 그리고 미국 주식 지금 뭐 이런 투자는 오래 전부터 네. 해오던 거예요? 해오시던 거? 제가 계속 공부해오면서 지금 와이프가 투자하고 있는 저 저축 투자 포트폴리오 제가 다 짠 거거든요. 아, 그럼 이거는 얼마, 네. 얼마나 하신 거예요? 미국 주식 투자 이런 건? 제가 미국 주식을 지금 6년 넘게 하고 있고요. 아, 근데 투자금 성과가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연에 15% 이상은 계속 나와서. 아, 연 15% 이상이요? 월세 가압은 뭐. 그러면, 네. 야, 이거 뭘 고민해요? 네. 네, 월세 가시죠. 네. 아, 그리고, 아, 하나 생각났어요. 애가 네. 없는데 지금 모든 걸 애를 계획해서 막 하고 있거든요. 네. 애, 아이가 지금 없잖아요. 네. 아, 아이가 없고, 아이가 생겨도 그때부터 임신하면은 임신만 9개월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출산하고 한 두세 달 정도는 또 뭐 요양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실제로 아이 때문에 집을 옮기는 거는 아이 태어나고 네. 옮겨도 충분하거든요. 아이 네. 태어나고 한 돌잔치 지나고 나서 옮겨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 지금 미리 뭐 아이를 고려해서 뭐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지금 최우선은 두 분의 출퇴근과 이제 대학원 출퇴근이 편한 그 특정 지역에서 월세 산다. 네. 네. 그게 아. 우선은 1번. 그리고 남은 여유 돈이 그럼 한 2, 3억이 생기는 걸 가지고 이제 뭐 갭 투자로 부동산을 투자하든 뭐 주식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한다. 최악은 지금 전세를 계속 연장하면서 이대로 그냥 뭐 작은 돈을 가지고 굴리는 정도.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내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네네.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것의 전제는 우리 둘이 아무리 싸워봐야 답이 안 나오니 누군가의 네. 심판을 들어보자 네네네, 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네. 아내분이 사연을 보냈고 아내분만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남편분과도 통화를 했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삼자대면 느낌이죠. 이 아내분이 네네네. 이거에 수긍을 하실까요? 저는 지금 와이프는 제가 얘기하는 거에선 수긍을 안 해서 네. 제 3자가 이야기해 주시면은 이걸 수긍을 하시고 아. 중간에서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연 이거 아. 제출하는 거에 동의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옆에서 뭐 계속 투자 공부하고 밤에 계속 미국 뉴스 보고 이런 모습을 봐도 그러는 거 보면은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아. 이야기해 주시는 게 네. 네. 아니, 아니면은 그러면 5, 6억대 정도의 아파트를 사서 네. 이제 뭐 갭 투자 같은 걸 우선 해놓고 우리는 월세로 네. 좀 그 낡은 빌라나 이런 데서 살자. 요 안은 본인도 동의는 되시는 거야? 근데 실은 저는 그럴 거면 지금 제가 아무래도 좀 움직이기 어렵고 와이프를 케어를 해주고 싶은데 월세를 살면은 그 추가 그 지출이 좀 부담이 돼요 저는. 아, 월세를 이제 아주 나쁜 데를 살아야죠 이제. 완전 말 그대로 진짜. 애도 없으니까. 애도 없고 네. 하니까 정말 극한의 절약을 진짜 몽테크 그야말로. 그게 네, 저는 좀 불편하게 사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고. 네. 사실 지금 몸테크는 출퇴근 몸테크밖에 없지 좋은 그쵸? 곳에 사시잖아요. 진짜 좁은 집에 가서 정말 뭐 빌라에서 사는 거죠. 아주 뭐 낡은 네. 집에서 살면서 몸테크를 하는 거는 좀 어렵다. 네. 사이좋게 지내기가 쉽지 않겠네. 사이좋게 지내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저럴 거면 저는 그럴 거면 그냥 그 오류업자에 저희가 사서 들어가 살자 마인드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아내분은 네. 그거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네. 9억, 10억짜리 사야 된다. 아, 네. 그러고 아. 그러면은 월세로 가서 미국 주식을 좀 그 규모를 키워가지고 네, 그거를 네. 한번 잘 굴려봐라 정도가 네. 이제 답일 텐데 이건 아내분이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서 아, 이거는 결국에 서로 끝까지 한번 얘기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네, 아, 잘 이야기해봐야겠네요. 아, 그렇지만 지금의 네. 1안과 2안은 둘 다 아니기 때문에 꼭 이번에 만기 되시면 월세로 이동하셔가지고 좀 시드머니를 좀 키워서 투자금 자체를 네. 좀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주식도 결국에 뭐 6년이나 하셨다고 했고 또 연승률이 좋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뭐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 주식 한다고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분의 어떤 또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저축이나 지출 같은 거는 뭐 크게 그렇죠. 이거 아내분이 또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남편분한테 요거 의료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혹시? 의료비요? 예. 네. 의료비요. 네. 아, 저 의료비가
실은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아, 계속 아하. 네 그거에 대한 의료비일 거예요. 아. 제가 뭐 이석증에 뭐 응급실도 몇 번 가고 그랬거든요. 아이고야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네. 아이고 그렇게 힘든데 출퇴근을 한 3시간 반. 네.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분도 너무 좀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좀 약간 좀 꺾어 주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네. 남편분 말을 들어가지고 손해 보는 부부의 구조는 아닙니다. 그거는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본인도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라. 왜냐면 본인도 뭔가 투자를 막 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작게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아는 이론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네. 아, 그러니까 막 5, 6억대 사면은 막 망할 것 같고 막 8억, 9억짜리 사야지만 돈 벌 것 같고 하는 것도 내가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막연한 그런 걱정일 수도 있는 거니까. 5, 6억짜리 집 사는 사람 다 망하게? 아, 그럼요. 아니, 5, 6억짜리도 막 올라간다니까.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분과 좀 잘 상의하셔가지고 남편은 약간 그 제갈량 정도로. 본인은 유비다 네, 생각하고 남편분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네. 못 믿어오시면은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조언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르는 분을 위해서 네. 디테일을 옆에서 남편이 네. 말리면 우선은 좀 심사숙고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앞으로 좀 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네. 뭐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좀 제 3자의 전문가의 조언을 제가 이제 어떻게 얻을까라고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아내랑 의견 조율이 됐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분도 꼭 이 방송을 듣고도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면서 다른 데 또 상담받아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웬만한 분들은 동일한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대신 또 반대로 아내분이 또 잘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축 잘하시고 네. 그러니까 또 결혼하고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같이 또 의견 잘 합치셔가지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